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피지를 녹여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고마워요,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박이 피부과의 이재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언제 지난 시간에 우리 블랙헤드 없애는 바세린 마사지 방법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또 주제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봤는데요. 이번 주제는 커진 모공 집에서 줄이는 방법.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그 중장년층의 여성분들께서 이 모공이 커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커져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모공이 커지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20대, 그 다음에 사춘기 때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모공이 크지가 않죠. 크지가 않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탄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복원이 잘 돼서 이제 모공이 커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는 많아지는데, 탄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공은 늘어나고, 또그 늘어난 모공에 또 피지가 차고, 그 악순환으로 점점 이제 모공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 피지 분비와 이제 탄력의 저하, 이 두 좋아. 가지가 이제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공을 좀 줄이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 일단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고요. 또 하나는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들을 조금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이제 바셀린을 이용해서 표면에 있는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깊숙이 존재하는 피지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그거 되게 굉장히 좀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속에 있는 피지까지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뭔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여기 옆에 놔뒀는데요. 이제, 저기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 말고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엑스로션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피지를 녹여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아, 그럼 이 엑스로션이라는 거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피지를 녹이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엑스로션이라고 쳐보시면은 쉽게 검색이 되고요. 저렴하게는 한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피지 연화제가 포함이 포함되어 돼 있어서, 있구나. 피지를 약간 녹여주면서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용 방법. 사용법도 되게 간단한데요. 이 로션을, 이런 솜이 있죠? 이런 솜에 화장솜에. 묻혀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붙이기 전에 조금 해야 될 이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올을 타올. 물에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따뜻한 그렇죠. 이제 타올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피부에 올려두시고, 어느 정도 모공이 조금 열리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30초만 돌려도 굉장히 엄청 뜨겁죠. 뜨거워지기 때문에 적당히 식혀서, 조금 약간 따뜻한 것보다는 뜨겁다 느껴질 정도의 온도에서 이렇게 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고 있다가 모공이 좀 넓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솜에 이제 묻혀서 묻혀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놓는 거군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충분히 피지가 풀수 있게 붙여넣어 주시면 되고, 너무 또 과하게 욕심내서 오래 붙이시면은, 얘도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씻어내야죠. 그래서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요거 저도 한번 빨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엑스로션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꿀팁인데, 그러면 이거 하면서 또 주의사항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피부에 아주 좀 자극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원액을 사용하시면은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이 정도 넣고 네. 이제 엑셀오션을 1 정도 넣어서 네. 네. 그렇게 거의 한 3분의 1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적셔놓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네. 1대1로 섞고 그 다음에 원액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게 하는구나. 네. 얼마나 자주 하면 되나요? 네.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피부도 재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아,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네.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해놔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네.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은 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순 이 모공을 줄인다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피지 연화제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쓰는 화장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많으실수록 되게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양크림, 아이크림, 크림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을 쓰시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기름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또 하나는 여러 이제 제품들을 이제 섞어 쓰시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 피지 분비를 악화시키는 이제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그거를 이제 코메도제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그 모공을 막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네. 단어인데 네. 이 코메도제닉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이제 피하시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럼 코메도제닉 성분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 네. 건가요? 네, 그 코메도제닉 성분들도 되게 많은 성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네. 팔미테이트, 네. 라놀린, 그 다음에 미네랄 오일, 그 다음에 네. 코코넛 오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성분 화장품을 보면서 다 골고루 찾기가 네. 어려워서 네. 이게 없는 제품을 사려면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는 네. 이런 이 코메도제닉 그 성분을 제거하는 테스트 같은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농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표기가 돼 있는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 코메도제닉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보이면은 그런 화장품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검색해 보면 그런 또 제품이 나오는군요. 네. 그 농 코메도제닉 화장품 외에도 네. 이전에 한번 네. 언급해서 아하바하라는 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되어 네.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네. 이런 화장품들도 이제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공이 네. 늘어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탄력이 떨어지는 네네.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탄력 부분은 아무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좀 제한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될 거고요. 되게 차단제. 많은 선생님들이 네. 이 자외선 맞아요. 차단제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주시면은 탄력을 유지하시는데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네. 또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자외선 차단제 외에 이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레티놀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인데요. 네. 이 성분은 이제 식약처에서도 주름 개선에 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고지가 돼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을 구성하는 네. 섬유질 벽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피지 분비를 약간 네. 억제를 시킴으로써 네. 이제 모공을 수축하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갖고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겁니다. 네. 이제 병원에 오실 텐데 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시술을 네.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일단 주베룩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주베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흔히 이제 물광이라든지 이제 그 리쥬란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베룩이 피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콜라겐 재생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네. 피부에 탄력을 얻고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외에도 네. 이제 몇 가지 시술이 있는데 니들 RF. 이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서 니들 RF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피지 분비도 억제하고 탄력을 주면서 모공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전에 프락셀이라는 시술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은 이제 자극이 또 심하고 그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피부를 지속적으로 재생을 시켜서 모공을 줄이거나 요즘에는 피코레이저 같은 거를 이용해서도 이제 모공을 줄이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재민 원장님께서 이 모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공을 줄이는 방법, 집에서 하는 방법, 병원에서 하는 방법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다음에 또 저희가 피부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